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 메뉴에 나와 있잖아요.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돼 있죠. 그건 수학적 기초는 별로 필요 없고 이 계산은 잘하더라고. 돈 받는 거는 잘 계산해요. 근데 시험에 나가면 이거 계산 못하면 중개업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그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금액만 쳐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 볼 때까지만 하면 되고 그 자동으로 다 찍혀 나와요. 뭐 면세사 부가가치사 일반가세사업자 그 뭐 간이가세사업자 그 치면은 부가가치세까지 다 찍혀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은 크게 할 줄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275페이지 중개보수의 성질 및 적용 범위입니다. 중개보수의 당연성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우리 보통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당연히 그냥 달라고 해요. 그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줄래 안 줄래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안 묻죠. 물으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줄래요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아예 안 물어보고 계약 성립되면 그냥 돈 달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2번 중개보수의 적용 범위입니다. 중개보수만 해당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분양대행하고 중개업무가 아닌 중개보수가 아닌 다른 거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삿짐 센터 알선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는 많이 받아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도 됩니다. 276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의 1번 발생, 2번 행사, 3번 277페이지 소멸입니다.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됩니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되고요.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즉 중도금을 안 내가지고 계약이 깨진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주려고 그러죠. 현실적으로는 안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협박해요. 네가 확인 설명 잘못해가지고 계약 깨야 됐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한번 봐달라 싹싹 빌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 깨지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잘 안 줍니다. 아예 주려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계약 많이 깨지 봤는데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마음 비워야지 그 막 목숨 걸고 이러면은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마음 비우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그 아가씨 어떤 아가씨인데 원룸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500 월세 아 보증금 500에 월세 뭐 한 40만 원 뭐 이런 건데 30만 원인데 500인데 300만 원 좀 해달라더라고. 300 깎아달라더라고.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300만 원 해줘. 300만 원 해버리니까 얼마예요? 계약금 300만 원 10% 하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죠? 30만 원 내고 계약했어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보통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있다가 그냥 이사하기 하루 전날 못 들어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 주인한테 못 들어온다 하니까 욕만 얻어먹고 그럼 미리 이야기하지. 이제 내일 이사 들어온 날인데 못 들어온다고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계약금을 3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한 100만 원 이상 받아야 잘 안 깨져요.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작으면 그냥 그 30만 원 그냥 손해보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 보증금을 끈 게 문제예요. 그 보통 완전 무보증 월세는 무보증인 경우는 보통은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무보증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무보증 월세가 많은데 완전히 그 이제 공장에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월세 40만 원 무보증 월세면 보증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분만 예치금으로 내놔요. 그럼 80만 원 내고 중개보수 한 10만 원 해가지고 90만 원 그냥 그날 입금시키고 바로 오늘 입금시키고 오늘 입주해요 그냥 바로. 그럼 중개보수는 한 10만 원 대략 10만 원 1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이라도 양쪽에 다 받으면 주인도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저는 3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왜냐면 계약을 3개월 해요. 3개월 3개월 나가면 또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그럼 3개월마다 중개보수를 많이 줄 수는 없죠. 통상 우리 동네는 간행이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그럼 20만 원 받는다고 양쪽 다 하면. 근데 20만 원 받는데 많이 할 때는 하루에 5건도 해요 계약. 그런 계약을
지나가다 와가지고 그냥 바로 보고 바로 그 자리 세버리고 그날 이사한다고 그 다음날 이사하거나 아니면 그날 이사 다 해요. 저는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다 보통은 한 달 있다가 입주하고 이러잖아요. 무보증 월세는 그냥 거의 당일날 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산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꼭 두 명, 세 명,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막 그래요. 여자는 남친 데리고 오고 그러면 주인이 또 싫어하거든요. 왜 처음에 한 잔 대놓고 둘이 있냐 이러면 나도 몰랐다. 내가 남친 있는 거 말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나가라 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나가면 또 좋죠. 개업공개사는 자꾸 이사를 가야 좋아요? 안 가야 좋아요? 자꾸 가야 돼. 못 살게 쫓아내야 돼. 살고 있어도 전화해가 저 싸가지 없는 그 남자 자꾸 데리고 오더라. 바꿔야 되겠다. 주인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런 개업공개사 있더라고.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보니까 처음에 혼자 온다더만 자꾸 남자 데리고 오고 안 되겠다. 지금 못 쓰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야, 바꾸면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못 살게 만들어. 그럼 뭐 3개월마다 계속 이사 다니는 거예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278페이지 핵심 정리해가지고 그 두 번째 박스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게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뭐 3년 동안 못 받으면 뭐 못 받겠죠. 근데 뭐 3년까지 안 가요. 3년 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 한번 하고 또 안 주면 또 며칠 지나가 바로 계속 매일 전화하면 싸움하잖아요. 뭐 흥분한다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좀 참고 있다가 전화하면 보수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사 잘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돼. 지금 날씨 좋은데 요즘 뭐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참고 그렇게 물어야 돼.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미안해서 아 참 돈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잊어먹었네 이러면 아 예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속에 불불 끓어올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 저는 천불 나서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업을 성공을 못해. 저는 가급적 오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 있으면 싸움만 하고 괜히 계약만 깨진다고. 그 없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중개보수의 범위입니다. 맨 밑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요. 279페이지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구분됩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구분됩니다. 지금 막 계속 뉴스에 뭐 중개보수 반값 반으로 깎인다 막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참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개정도 안 됐거든요. 전혀. 근데도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국민들이 벌써 다 반으로 깎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조건 다 반으로 깎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임대가 3억부터 6억 매매가 6억 넘는 것만 해당되는데 무조건 반값이니까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반으로 깎였다더만 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이야기해. 조그마한 무보증 월세 이런 것도 10만원짜리가 미친다고 그러면 한 12만원 나오면 특히 이제 중국 동포들은 콕 깎아달라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아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여기 와서 사기를 많이 당했나 봐. 무조건 깎아달라고 그래. 그냥 귀찮아서 그냥 2만원 깎아달라는데 그거 안 깎아줄 수도 없고 12만원인데 2만원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다 무보증 월세 이런 건 중국 동포들이 많거든요. 그냥 깎아줘요. 깎아달라고 하면. 저는 깎아줘. 마음이 약해서 그 해달라는데 2만원 가지고 싸우면 또 계약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주택과 주택외로 나눈다. 주택과 주택외. 처음에 주택이 있고요.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외. 이 주택과 주택외 일부 시중에 있는 책들은 이게 구분을 뭐 실제 사용 용도라고 해놓은 책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그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게 단 주택입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물이행인지 가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물이행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그래서 시도조례에 가면은 최고 높은 게 0.6%입니다. 0.5, 0.4%, 뭐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 외인 경우는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책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맞겠죠? 이거는 국토교통물용으로 이미 1월 6일 날 개정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 상가, 토지,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는 안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는 얼마예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오피스텔 안에서 중개업하던 사람은 지금 진짜 중개보수 반으로 깎였어요.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하는 경우는 서울 강남 위주의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대전도 임대 3억 넘는 거 많아요? 많아? 임대 매매가 아니고 임대가 3억 넘는 게 크게 있다고요? 크게 있다는 말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 매전세 3억 넘는 거 유성이 오히려 비싸요? 유성은 제가 유성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유성은 관광 특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관광 호텔이고 뭐 숙박 시설이고 뭐 오락 도박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게 관광 특구잖아요, 그게.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우나 찜질방 이런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유성은 완전 유흥가더라고 유성이. 그럼 3억 넘는 거는 이제 많이 중개보수가 내렸어요. 강남에 서울 강남에 하던 분들이 어쨌든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 돼. 거의 이제 보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기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협의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나 임대차나 모두 다 0.9입니다. 둘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그 지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데 지금 고급 고가주택만 지금 깎였는데 이게 지금 시도조례가 개정된 게 강원도하고 경기도도 조례가 통과됐어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두 군데만 통과됐어요.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도 지금 계류 중이고요. 아마 대전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 의회에서 통과했어요. 대전도 상임위 통과됐겠죠. 본회의 통과는 안 됐어요. 본회의 통과된 거는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만 맨 먼저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3억 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임대 3억 넘는 게 없고 매매 6억 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맨 먼저 통과시켜 놓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협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협의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깎아야 되잖아요. 다른 물건들은 다 정가가 있는데 이거는 또 깎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정액제로 그냥 0.5, 0.4, 이건 0.5 범위 내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정요율제로 했는데 또 시민단체에서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협의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건 협의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냥 얼마. 근데 우리 중개보수만 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해요. 그 똑똑한 의뢰인 같으면 내가 언제 0.5 준다고 했냐, 나하고 너 협의한 적 있냐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또 이것도 0.5도. 나중에 개업공인회사 밑에 변호사도 근무해요. 지금 이 같이 민법 강의하다가 변호사 된 사람 있어요. 공인회사 학원에. 근데 월급 200만원 받는다 하더라고. 다시 강의하러 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로스쿨은 지금도 50% 이상, 원래 80% 이상 합격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자꾸 떨어진 사람 누적되니까 이제 50% 정도 합격률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근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80% 이상 되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개업공인회사가 앞으로 더 먹고 살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12,000명. 개업공인회사는 85,000명. 약 뭐 한 8배 정도 더 많은데요. 개업공인회사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한 적은 없거든요.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중개사무소는 이용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은 변호사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짜증난다고 가장 싫어한다고요. 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됩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는 279페이지 위에서 한 6번 제출에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 공개 사안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사는 대전에 있고 본사는 분사무소는 천안에 있고요, 천안시. 아파트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천안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습니다.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받습니까? 보수 받습니까? 어느 시도 조례? 천안시 조례 X. 충청남도 손 들어보세요. 예, 대전 X,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중개한 사무소 기준을 한다고요? 천안이 충청남도죠? 충청북도 아니죠? 저도 이거 어릴 때 천안이 최고 꼭대기인데 왜 충청남도인지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충남이잖아요, 천안이. 경기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충남인데도 충북은 아니더라고요. 청주는 충북이죠?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소, 중개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앞에서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 분사무소 폐업 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4번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과 함께 거래되므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고요. 5번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적용한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는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라는 말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면제 주택상가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자본금 2분의 1 이상 전부 외국 인 토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3분의 1이 있죠. 3분의 1은 뭐가 있어서 법인의 등록 기준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짜증나지만 숫자 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내오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주택 외 양가로 2번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 요율표가 보면 중개보수 요율표 되어 있고 1번 주택 지금 우리 경기도는 지금 새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이제 문자 왔더라고. 새로 개정된 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쓰거나 조금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준다 하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비용도 엄청나겠더라고. 이거 조례가 바뀌니까 요율표가 다 바뀌잖아요. 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 줘요. 시청에서 다 갖다 준다고. 구청에서 받아라 오라고 그래요. 잘 안 갖다 주고 와서 받아가라 하더라고. 그 주택에 대한 요율표는 이렇게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 뭐 0.4, 0.5 적어놨어요.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은 0.4% 이런 거 적어놓고 주택 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 퍼센트 가로 안에 자기가 적어넣으면 돼요. 써넣으면 된다고 받고 싶은 금액을. 그럼 얼마 써낼 수 최대 0.9를 써낼 수는 있지만 1.2 이렇게 써낼 수는 없죠. 최대 0.9%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자기가 써넣도록 한 이유는 취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경쟁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0.8 하면 또 누가 0.7 0.6 0.5 하면 의뢰인들이 싼대로 몰려가면은 결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취지는. 근데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다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보통 한 100명 내외 50명에서 100명 정도 그 같은 동에서만 아마 여기도 서구라고 했죠. 서구 안에서 무슨 동만 이게 둔산동입니까? 이가
둔산동 안에서 만약에 몇 개 개국공작소들이 침묵해가 있을게요. 전 둔산동 하면 제가 이게 공군 훈련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공군 입대해가지고 그 전에요. 제가 6주 훈련 받고 할머니 82살 먹는 할머니가 한 명 지나가길 막 여자다 하면서 사람들 전부 다 동기들 뛰어가가지고 만나러 갔던 적이 기억이 나요. 지금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 6주 동안 그냥 8월 1일 날 제가 군대 가가 지금 안경 끼고 막 여기 다 타가지고 땀이 흘려가지고 목욕하라고 샤워하라고 들어가자마자 들어가 피를 칠하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는 씻지도 못하고 나오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이게 둔산동. 그래서 별로 좋진 않은데 둔산동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진주론가 옮겼죠. 교육사령부가. 자, 그래서 자기가 써느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가보면 전부 0.9다 적어놨다고. 침묵했어가지고 왕따시켜. 만약 0.8 적으면은 왕따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0.9로 다 적어놨어요. 침묵해 가보면 저는 침묵해 거의 안 가는데 재밌어요. 막 볼 때는 엄청나게 지난 것처럼 언니 막 하고 이러다가 화장실 막 가면 전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욕하고 또 그래. 그 무서워서 나는 막 말 한마디도 안 해. 그 말했다 하면은 또 말꼬리 잡혀가지고 뭐 또 저 어디 화장실도 못 가. 무서워서 가면 욕할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나온다고요. 정말 잔인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좀 하지 말라고. 학원 다닐 때부터 연습해야 돼. 남이 무슨 관계인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부동산에도 그 남의 말 많이 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누가 말했는지 다 그게 소스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하지 마요. 절대.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그 서울시 조례에 암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번 한도를 초과한 보수의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했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받아도 된다. 일반가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10만원 더해서 110만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일반가세 사업자라면.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못 받죠. 그럼 간이가세 사업자만 받으면 안 되고요.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281페이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80페이지 그 요율표를 보면 요율표를 보니까 2억 이상인 경우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이상인 경우는 0.4%니까 0.4% 하면은 그 요율표를 보고 말하면 돼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미만인 경우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율이 1억 9천이라면 280페이지 메뉴에 매매 0.5라고 돼 있죠. 0.5. 0.5 하면 얼마예요? 5945, 515, 95만원입니다. 이게 모순이 생겼잖아요. 2억짜리 중개하면 80만원밖에 못 받고 1억 9천짜리 중개하면 1억 95만원 받아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2억에서 10만원만 쪼깍 깎자. 내 보수 좀 많이 받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도액이 80만원입니다. 2억 미만인 경우는. 그래서 산출액이 95만원 나와도 한도액인 80만원밖에 못 받는다. 따라서 1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 중개하는 거나 2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는 거나 중개보수는 또 같이 80만원입니다. 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기납입금액, 계약금, 중도금 등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님을 주의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그럼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대전도 3억 넘겠네. 그럼 30평대 아파트가 4억이에요? 4억도 넘어요? 3억대. 지금은 가격 차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와 비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격차가 심했어요. 갈수록 이제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게 그런 격차들이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고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격차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단독주택이 서서히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쌌어요. 단독주택이 지금 뭐 우리 경기도 이런 데도 3억짜리 많아요. 분양가 3억이고 그러면 그럼 계약금을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5% 받는 데도 있고 20%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5%도 분양받아보고 20%도 분양받아봤는데 계약금을 많이 받는 데가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계약금 20% 받는 데는 10%는 은행 대출이고 10%만 제가 내고 그랬거든요. 보통 10% 많이 받아요. 그럼 계약금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차 중도금 3천만 원 또 들어갔습니다. 중도금도 보통 10% 받죠. 3천만 원 들어가고 또 2차 중도금 또 3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P가 붙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만약 3천만 원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 9천만 원에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1억 2천 주고 실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1억 2천에다가 요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분양가에다 요율 곱하면 안 되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면 저 뜻다방 같은 데 보면 무조건 그냥 분양권 중개하면 100만 원 달라고 그래. 100만 원 그냥.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뜻다방 있는 데는 100만 원 줘도 아무 직인도 안 적어지고 개업공인에서 이런 것도 없어요. 명함 보면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요. 개업공인에서 이런 거 이름도 안 넣어놨어요. 그 거래하고 나서 불법이 많잖아요. 이런 거 전매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불법인데 두 달 있다 전화하면은 연락 안 받아버려. 핸드폰 다 바꿔버려요. 그냥 끝나면. 그 여자분들은 핸드폰 혹시 취직하려면은 따로 핸드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중개업 할 때는 만들었다가 왜냐면 남자들도 전화오고 베리베리 전화 다 오거든. 그 영업을 하면 그래도 남자들 전화 오면 욕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그냥 친절하게 해야 돼. 그 친절하게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만두면 그 핸드폰 없애버리면 돼. 그러니까 사생활 개인 전화는 그래.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난 핸드폰 두 개 있는 여자들은 무섭거든요. 꽃뱀같이 보이고. 무서운데 중개업하는 분들은 안 무섭더라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핸드폰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전화 따로 있고 업무용 전화 따로 있더라고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개인 전화는. 나중에 그만둬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직원으로 있으면. 그럼 그만둬버리면 그냥 핸드폰 없애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체인데 뭐냐. 마이너스 P가 붙을 수도 있죠. 지금이야 마이너스 P가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P가 많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9천만 원 들어간 데다가 3천만 원 마이너스 하니까 6천만 원 주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6천만 원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P가 붙었으면. 플러스 P가 붙었으면 그대로 다 대주면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리볼빙 뭐 아파트인가 해가지고 전세로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받아라 이런 거 많이 나온 거 그게 사기 거의 다 사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전부 다 매매 계약을 하고 그냥 대출받아가 다 소유권 다 등기돼 있고 결국 나중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잘 봐야 돼. 그 분양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지 그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된다고요. 살아보고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살아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많다고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경기도 파주 이런데 뭐 살아보고 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다 끝났는데 살아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등기까지 다 돼 있는데 내 앞으로 다 넘어와 있는데 뭐 어떻게 안 해요.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도 그 시점에서 팔아야 돼 이제 손해보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동일 몇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야 돼요.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출제되는데 지금 우리 기출문제 갑자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못 찾겠네. 그냥 문제를 제가 아니까 문제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네. 이게 동일 세 번 동일 세 이거는 뭐예요? 오직 케이스가 동일은 매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A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집을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임대차 해가지고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임대차가 20만원 매매가 80만원입니다. 그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고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 병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료는 20만원입니다. 중개보수는 20만원입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A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인가,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인가, 총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근데 시험에는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물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매매 중개를 A가 해주고 또 매수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입주 안 하고 또 병이라는 임차인한테 임대차 하는 걸 중개했다고요. 그러면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걸 보고
답하시라고요. 답이 8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시험에 기출 문제 나왔다고요. 그 동일 세 번 이거 보고 부시하니까 전부 다 그때 답을 80만 원이라고 했어요. 90%가 오답을 했어요. 왜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일 당사자 답한테 세 놓는 게 아니고 병이라는 다른 사람한테 세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만 원 받았고 여기 80만 원 받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갑한테 80만 원 받을 수 있고 병한테 20만 원 받을 수 있죠. 총 200만 원이죠.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건 오직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팔고 그 자리에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저도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저도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걸 팔고 다른데 분양받는데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팔았는데 파는 시점하고 입주한 날 딱 맞춰 팔라고 한다 그때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 5개월 전에 팔렸어요.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인가 팔렸어요. 5개월 전에. 그래서 매수인한테 내가 팔고 5개월만 더 살자, 아, 월세도 달라면 월세를 주고 뭐도 달라면 다 줄 테니까 하자니까 싫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나가라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오니까 또 이사비 몇백만 원 들어가고 막 짐 옮기는 거 피곤하고 한번 이사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 며칠 동안 옮기고 나면 옛날에 이사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사는 경우 있어요. 팔고 그러면 이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는다고요. 동일 몇 번 들어가야 된다?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282페이지 교환인 경우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인데 상가 2억짜리하고 주택 3억짜리를 교환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3억이면 0.4% 120만원입니다. 상가는 0.9%니까 180만원입니다. 원래 입법의 취지는 보수가 큰 걸 각각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입법의 불비로서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이게 크죠? 120만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지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거래금액이 큰 걸 각각 받을 수 있다. 임대차입니다. 3번 차임이 없는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에게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에게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이라면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4,500만 원. 보증금 500 다음엔 5천만 원이죠.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냥 상가면 0.9, 주택이면 시도조례가 제가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500에다가 월세 40만 원 해버리면 이거는 4,500밖에 안 나오잖아요. 100을 곱하면 4,500이죠. 이런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얼마 한다고? 70, 47, 28, 2,800 하면 3,300만 원에다 요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월세 5만 원 차이에. 그 저는 저 같은 경우 중개업 하면 이런 거는 5만 원만 조금 깎아달라 하면 절대 안 해줘. 이거는 깎아줘버리면 수수료가 한 10만 원 차이 나버리죠. 보수가 곱하기 70을 해버리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원래는 무조건 다 100을 했었어요. 근데 안산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다가 중개 수수료 폭탄이다 이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해당 기간 월수를 곱했어요. 월세 곱하기 해당 기간 월수. 그러면 2년이면 24개월만 곱했다고요. 그럼 얼마 안 되죠. 근데 지금 곱하기 100을 해버리니까 중개보수가 뭐 5배 올랐다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세한 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곱하기 70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월세 세입자들은 지금 소득분위가 우리가 8분위로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한 중간 정도만 재산이 돼도 월세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월세 내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하라 할 거예요. 뉴스에 나올 게요. 아마 5월달이나 이 정도 신청해야 7월달부터 혜택이 되니까, 보호되니까.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사람 자산계층 이런 것만 됐는데 지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 이제 월세 내는 사람은 월세를 보조해 준다고 정부에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월세 내는 사람들은 신청하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못 살거나 아예 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아요. 어중간하게 잘 살면, 어중간하게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세금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면 아무것도 안 내더라고요. 뭐 병원비도 하나도 안 내고 뭐 짐재 장례식 화장비도 하나도 안 내요. 기초생활수급자면 그거 한 달에 한 50만원 나와요. 또 괜찮다고요. 그 국민연금 50만원 나오려고 하면은 한 30년씩 한 30만원씩 한 20년 내야 돼요. 그 지금 국민연금 넣은 사람도 다 안 나오잖아요. 약간 불합리한데. 자, 그래서 그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기출문제 282페이지 틀린 것은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낸다고. 올해 어렵게 낸다 했잖아요.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낸다고 해서 뭐 없는 걸 내진 않아요. 이제 패턴을 몇 개인가 이런 게 한 제가 볼 때 한 네 문제 정도로 나올 거예요. 몇 개인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죠. 기억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권계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도 조례가 정한 중개 보수 받는다. 이게 아까 충청남도 맞죠? 사무소 기준 맞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맞죠? 이것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임의적 취소였죠?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해야 되겠죠? 그때는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리얼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거 하나밖에 못 받는다 했잖아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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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집 팔고 그 자리에 눌러 사면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는다고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시기 이게 양가로 1번 올해 개정됐습니다.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급 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업공인계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옛날에는 계약금만 지급 그 계약서 쓰면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정 없으면 잔금 처리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도 거의 잔금 치르면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라 했냐면 미리 원래 다른 데는 미리 다 봤는데 저는 잔금 치를 때 봤습니다. 이렇게 선심 쓰면서 늦게 받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미리 받는 게 좋기는 해요. 이거 막 완료되고 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저것 뭐 정산 다 하고 나니까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관리비 내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 뭐 냈던 거 주인 내주고 뭐 이렇게 저거 다 하면은 그냥 미리 필요한 돈을 미리 말해놔야 돼. 뭐뭐뭐뭐 필요하다. 갑자기 그냥 막 잔금 치를 것만 생각하고 돈 가져오고 나면 모자라죠. 당연히 뭐 증산할 게 의외로 뭐 이사비 하면 이삿짐 센터비도 줘야 되고 뭐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많다고요. 미리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미리 돈 낼 걸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 떼주잖아요. 그냥 부동산에 가서도 다 해주더라고요. 이사 갈 건데 장기수선 충당금 낸 거 얼마냐 이거 하라면 다 떼줘요. 그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망신 나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몰라가지고 제가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막 옛날 산 사람까지 다 계산해놨더라고. 한 5년인가 4년인가.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저보고 사기꾼처럼 쳐다보더라고. 2년밖에 안 살아놓고 왜 5년 거 떼왔냐 이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난 떼준 대로 그냥 가져왔다 하니까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직원이 그 여직원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입주자 카드 이런 거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옛날 전에 사는 사람이 살던 것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이거 올해 받겠으니까 중요하고요. 예,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 거. 그 다음에 영수증 교부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거 현금 영수증 교부하는 거 10만원 이상 받으면 현금 영수증 교부하는 거 해야 되고 안 하면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 과태료 내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법은 이렇게 했는데도 현업에 가면 또 법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업에 가버리면 또 무감각해져가지고 신고 달라는 사람만 주고 잘 안 줘요. 근데 신고 잘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민원 제기해버리면 과태료 내야 돼요. 현금 영수증. 자, 그 다음에 실비, 실비입니다. 284페이지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86페이지 메뉴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실비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두 번째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죠. 이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그 밑에 3번 부담자가 중요합니다. 부담자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287페이지 실비 지급 시기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실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든지 받아도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93페이지 조금만 한 시간은 안 하더라도 한 1시 반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 제도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